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희입니다. 오늘은 스토커즈 팀원들 코트 추천편에 이어서 제 기준 추천드리고 싶은 다양한 브랜드들의 코트들을 가격대별로 추천드려볼까 합니다. 10만원대, 20만원대, 30만원대까지 마침 할인도 들어갔죠? 나이스 타이밍. 자, 그럼 제가 추천하는 코트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자, 10만원대 가성비 추천 코트부터 시작해볼건데요. 첫번째는 무신사 스탠다드의 캐시미어 블렌드 데디 숄더 싱글 롱 코트입니다. 물 캐시미어 혼방으로 모장이 짧게 잘 정돈되어 있고 부드럽고 촉촉한 원단감이에요. 9가지 다양한 컬러로 나오기 때문에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실 수도 있겠지만 근본은 블랙이죠. 이름을 굉장히 정직하게 지으셨습니다. 5번 어깨 쪽 실루엣이 무너지지 않도록 어깨 패드가 들어가 있어서 듬직해 보일 수 있는 코트. 양쪽으로 플랫 포켓, 안쪽으로는 양쪽 이너 포켓이 있고 등판 벤트 처리로 긴 기장이어도 편하게 활동 하실 수 있었고요. 이런 오버한 느낌의 코트를 트렌디한 가성비 코트로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요 트렌디한 코트는 개인적으로 목 폴라 터틀넥 코보랑 매칭을 해주시고 휘적휘적 스니커즈랑 걸어다니시면 You can be you I. 난 키워. 다음 10만원대 코트 추천은 라퍼지 스토어의 울 리치 발막한 오버코트입니다. 울 폴리혼방으로 모장이 짧게 잘 처리되어 있고 부드럽고 촉촉한 원단감이었습니다. 총 7가지 컬러웨이로 무난한 컬러 톤들인데 제 추천은 블랙과 섀도우 차콜. 섀도우 차콜 은은한 멜란지 컬러감이 개인적으로 좋았습니다. 레글런 어깨 버튼은 히든 처리되어 잠가 입으셨을 때 굉장히 깔끔하게 연출되어서 좋더라고요. 3 플랫 포켓 디테일이 뽀짝한 느낌도 주고 안쪽에는 한쪽으로 이너 포켓, 뒤편에 벤트 처리로 활동하기도 편합니다. 소매 쪽 미니 스트랩과 버튼 디테일로 소매도 심심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 제품은 안쪽으로 3온스 누빔 처리가 돼 있어서 나 가성비로 얼죽코 하고 싶다 하신 분들께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플랫 포켓과 발막하니 캐주얼한 느낌을 주는 만큼 스트라이프 니트랑 매칭해주시고 데님 딱 입어주면은 끄안끄 남친 룩으로 추천드릴게요. 10만원대 마지막 추천은 키뮤어의 세미오버 더블 발막한 코트입니다. 반 더블과 발막한 요 중간의 디자인이 오묘하고 유니크해서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올 폴리온방으로 마찬가지로 모장이 짧게 부드럽고 매끈한 원단감이었고요. 세 가지 컬러웨이로 진행되는데 제 기준 요 브라운 컬러감이 묵직하고 은은한 멜란지라서 오히려 좋아. 깊게 파이지 않은 V존 구간이 생기는 반 더블 느낌으로 연출하실 수도 있고 버튼을 잠궈서 발막한 느낌으로 연출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몸판에 있는 절개 디테일을 따라 양쪽으로는 사선 포켓, 안쪽으로는 하나의 이너 포켓이 있고 뒤편으로 밴드 처리됐습니다. 소매에는 스트랩과 버튼이 두 개로 살짝 소매도 좁혀서 연출하실 수도 있었고요. 두 가지 맛을 낼 수 있는 가성비 코트이기 때문에 깔끔한 룩 캐주얼로 왔다 갔다 하신다면 이 코트도 한번 추천드려볼게요. 그래서 저라면 이런 브라운 컬러감 코트에다가 이너로 크림 터틀넥 같은 거 입어주면 버튼을 풀었다 잠갔다 둘 다 잘 어울리겠다. Stalkers. 자, 이제부터는 20만원대 코트 추천이에요. 첫 번째는 넘블랭크의 캐시미어 히든 싱글 코트. 다양한 코트가 나오지만 만약에 코트 하나만 구매해야 된다 하신다면 싱글 코트를 추천드리기는 해요. 캐시미어 울 혼방으로 원단감은 모장은 짧게 정돈되었고 은은한 광택도 돌면서 매끈 부드러웠습니다. 네 가지 무난한 컬러웨이로 진행이 되는데 그중 활용도가 좋을 것 같은 차콜로 한번 실물로 보여드려요. 깔끔 단정한 3버튼 세미오버핏 싱글 코트로 버튼을 잠갔을 때 히든 처리가 돼서 굉장히 깔끔했고요. 라펠 크기도 적당하고 사이드심 포켓으로 포켓이 너무 도드라지지 않아서 깔끔 그 자체. 안쪽으로 이너 포켓 하나, 목 뒤쪽으로 넘블랭크 로고 디테일이 있었는데 이게 고리식이라서 거슬리진 않았습니다. 벤트 처리 되어 있어서 활동성도 좋았고요. 그리고 소매 쪽에도 소플 단추 디테일을 넣어줘서 심심하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깔끔한 디자인에 어디 하나 거슬릴 게 없는 싱글 코트로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싱글 코트 조금 심심하다 싶을 때 추천드리는 코디 아이템은 바로 케이블 니트. 이렇게 싱글 코트 막 플락플락이면 안에는 막 케이블이 막 너무 깔끔 단정하지 않게 꾸민 티는 내야 될 거 아니야. 다음은 소신의 멜톤 울 수티인 코트입니다. 울 나일론 혼방의 멜튼 울로 모직 중에서 멜튼 울을 견고한 모직 중 하나로 보는데요. 그래서 터치감은 울의 매트함이 느껴지되 부드럽고 탄탄하면서도 유연했습니다. 세 가지 컬러웨이로 진행되는데 제 취향은 그레이. 컬러감이 굉장히 오묘합니다. 한 방울의 브라운이 섞인 듯한 느낌의 그레이? 먹먹함이 좀 느껴지는 컬러감이었어요. 수티앤 컬러는 컨버터블 컬러의 일종인데요. 그래서 풀어서 연출도 가능하고 잠궈서도 연출이 가능합니다. 요 제품도 두 가지만. 반 더블 코트 느낌이 조금 중후할 수 있기 때문에 플랫 포켓을 3개나 넣어줘서 뽀짝함도 살렸어요. 안쪽에 2개의 이너 포켓이 있고 뒤편 벤트 처리로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었습니다. 깔끔하게도 캐주얼하게도 활용 가능할 것 같은 이 코트 추천 코디는 케이블 니트에 슬랙스 같은 거 걸쳐주시고 척가부츠를 활용해서 뭔가 으름이 조금 넘치게 입어주는 거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할인가로 20만원대 코트로 진입한 쿠어의 MTL 발막한 코트입니다. 올 캐시미어 혼방으로 탄탄하면서도 부드럽고 뭔가 이 제품은 확실히 포근한 터치감이 특징적이었어요. 세 가지 컬러웨이로 진행되는데 뭔가 멜란지 원사가 은은하게 들어가면서 오묘한 컬러감의 이 토프 컬러. 이게 시각적으로도 포근한 컬러감이고 그냥 예뻤습니다. 앞쪽으로는 세딘
슬리브에 뒤쪽으로는 레글런 슬리브로 어깨가 넓어 보이면서 자연스럽게 툭 떨어지고요. 깔끔한 컬러, 그 위로 추가적으로 여밀 수 있는 넥 디테일도 있었습니다. 양쪽으로 사선 포켓, 코트 안쪽으로 하나의 이너 포켓이 있고 뒤편에는 밴드 처리되어 있었고요. 소매 쪽도 심심하지 않도록 미니 스트랩과 버튼 디테일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심플 캐주얼, 담백한 발막한 코트, 유니크한 컬러감으로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요 예쁜 컬러감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저는 올블랙으로 시크하게 입고 요걸 걸쳐줄 것 같아. 이 코트는 컬러감 때문에 산 거니까. 다음도 할인 가격으로 20만원대 코트로 진입한 엘무드의 리팽 발막한 코트입니다. 리팽? 쇼팽? 막말한다 진짜. 울 나일론 혼방으로 터치감은 울의 매트함은 느껴지듯 부드럽고 탄탄한 터치감입니다. 엘무드에선 항상 좀 유니크하고 남다른 코트를 전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코트는 세 가지 컬러로 진행되는데 트윌 그린 컬러가 오묘하게 아이보리, 베이지, 그린이 섞여져서 너무 예쁜 거예요. 뭔가 컨텐 맛이 살짝 나. 실물이 훨씬 예뻐. 사진 작가님 미안해요. 누즈한 발막한 디자인의 롱한 기장감이라서 트렌디한 느낌이 물씬 나는 코트입니다. 앞쪽은 레글런 슬리브로 뒤쪽은 세딘 슬리브 패턴으로 이 디자인은 약간 넓은 등판 자랑하기 좋은 아니 이러지 말지 넓은 등판 자랑하기 굉장히 좋을 코트. 양쪽으로 입체적으로 보이게끔 처리된 플랫 포켓과 안쪽으로는 이너 포켓이 하나 있고 뒤편 벤트 처리로 롱한 기장감이지만 펄럭이면서 활동성 있게 걸어 다니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로브 디테일, 허리끈이 있어서 이렇게 쫄랑 매가지고 파리쥐행 스타일로 걸어 다니실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 좀 남다름을 뽐내고 싶고 유니크한 아이템을 선호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요 룩은요, 안쪽에는 르메르 따라 입자 오레오 룩 있죠? 거기다가 그냥 이렇게 펄럭이면서 코트 팍, 컬러감 팍. 스토커즈. 자, 지금부터는 30만원대 코트 추천인데요, 인사일런스의 MTR 캐시미어 더블 코트입니다. 할인 가격 좋은걸? 울 캐시 혼방 소재로 오늘 추천 제품 중 제일 부드러웠긴 하고요, 유연하고 짧게 정돈된 모장과 딱 만졌을 때 포근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세 가지 컬러웨이로 진행되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건 멜란지 그레이 컬러. 난 포기 못해요. 이런 포근함을 극대화시켜주는 이 멜란지 컬러감, 반 더블 여밈과 루즈한 실루엣, 롱한 기장감까지 깔끔 담백하면서도 남성미가 느껴졌습니다. 왼쪽 가슴 웰트 포켓과 양쪽으로는 플랫 포켓이 들어가지고 안쪽으로 이너 포켓이 있었습니다. 뒤편으로 벤트 처리도 돼 있어서 롱한 기장감이지만 편하게 걸어 댕기실 수 있고요. 깔끔한 맛은 느껴지되 그렇다고 너무 포멀하지도 않은 데이트룩, 남친룩으로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코트예요. 개인적으로 뭔가 좋은 레스토랑 같은 거 예약했을 때는 이런 코트가 좀 더 제 취향입니다. 아, 데이트 가고 싶나 봐요. 스토커즈. 자, 이렇게 해서 스토커즈 올겨울 코트 추천 2탄까지 보고 오셨는데요, 아직 한 발 남았다. 저는 이렇게 디테일까지 잡는 제 리뷰가 여러분들의 구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자, 오늘 영상 추천 제품들도 모두 전 브랜드 한 분씩 이벤트 진행하는데요,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예쁜 제품들 셀렉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 다음은 할인 가격으로 20만원대 코트로 진입한 쿠어의 MTR 발막한 코트. 쿠어의 MTR 반말 컬러. 다음은 완 됐다 진짜.